이제 상황이 바뀜으로써 대면 면접에서 비대면 면접이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몇 번 이야기를 한그 기술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만 해놔도 비대면 면접에서 준비에 있어서 크게 문제 없다. 비대면 면접이 많아지고, 비대면 면접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사실 후보자들의 준비도의 차이가 어떤 의미로는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극명하게 눈에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어떤 부분이냐면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면 면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사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복장은 다 양복을 입고 있고요. 혹은 뭐 정해진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복장을 갖추고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면접관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대화, 결국 인터뷰의 내용으로 이제 이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대면 면접이 많아지면서 각자가 자기의 집 혹은 카페 아니면 다양한 장소에서 인터뷰를 준비를 하시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첫 시작부터 딱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준비도의 차이, 임하는 태도의 차이가 보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게, 어떠한 분은 딱 뒷화면에 막 굉장히 정리 안돼 있는 집이 보이고, 옷을 입기는 했으나 옷 자체가 이제 집에서 누가 봐도 굉장히 좀 준비되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후보자들이 있으세요. 뭐 비대면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터뷰라는 자리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준비를 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시선을 뺏을 수 있는 요소들, 하다못해 방청소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는 분들은 그 자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깔끔한 백그라운드, 뒷배경을 가지고 전화 인터뷰고 혹은 화상 인터뷰지만 본인이 말을 잘 하기 위한 마이크를 딱 준비해 놓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본인이 꼭 이어폰을 끼고 뭐 그걸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본인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본인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평가하기 어려워진 포인트는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평가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대면 면접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말을 하는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표정,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하는 목소리 크기, 아니면 톤, 아니면 손동작,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책상 밑에서 떨고 있는 다리,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오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것처럼 언어적인 것과 컨텐츠 이외에도 볼수 있는 요소들,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태도, 또 문을 닫고 나가는 태도까지도 마찬가지, 모든 평가가 될수 있는데, 이 비대면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배제가 되고 평가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개개인마다 컴퓨터라든지 카메라의 화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표정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상체만 나오기 때문에 손이라든지 밑에 있는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고, 결국은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가 모두 배제가 된 채 스피킹과 그 안에 있는 컨텐츠, 이 두 가지로 모두가 결정이 나야 되는 거라서, 어떤 의미로는 그렇다 보니까 더 집중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내용들만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자들도 잘 전달을 해야 되지만 면접관들도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좀 부담을 안고 평가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몇몇 분들한테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카메라 보고, 아 나는 화면 안 본다,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긴장이 훨씬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약점이 되는 상황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도움, 그리고 또 면대면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이 말인즉슨 물리적인 제약이 있게 되거든요. 면접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에 대한 부분들, 면접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조금은 자유롭게 본인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자도 면접관도 조금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늘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와 동시에 면접자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목소리가 또 작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마이크 쓴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냥 대면으로 했을 때는 작은 목소리로 잘 전달하기 어려운 것들을 조금 더 클리어하고 좀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의 면접으로서 무조건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이런 기술에 대한 서포트만 충분히 되어 있고 또 본인이 이것만 잘 활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의 약점이나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이외에 그
약간 주의하거나 그 집중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 또 있을까요? 결국은 인터뷰를 준비를 하는 과정들에서 똑같은 준비는 하셔야겠죠. 컨텐츠라든지 질문에 대한 답변들 이런 거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뀜으로써 대면 면접에서 비대면 면접이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몇 번 이야기를 한 그 기술적인 요인들. 일단 솔직히 비대면 인터뷰에서 가장 최악인 게 연결 끊김, 네트워크 오류 이런 거거든요. 인터뷰 잘 진행하다가 본인은 되게 또 막 엄청 열심히 답변했는데 네트워크 끊겨가지고 면접관이 딱 질문 다 답변했더니 저 질문 네트워크 끊겨가지고 답변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본인도 힘 빠지고 듣는 면접관도 이거 뭐 다 말했다는데 약간 좀 서로가 김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네트워크 점검, 무조건 인터넷 점검이 가장 우선이고 이를 가지고 연결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인터뷰하는 회사에서 줌을 사용한다. 그럼 이 줌 가지고 하다못해 다른 동네 사는 친구랑 줌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있는 우리 집에서 줌 쓰는 게 얼마나 끊기는지 다른 친구랑 테스트 해보시고 스카이프 쓰면 스카이프 테스트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테스트를 해서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환경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주는지 미리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도 얼마나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결국은 내가 이 임하고 있는 인터뷰에서 이 환경이 내가 말하는 이 컨텐츠를 막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청소 이거 생각보다 되게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한 10%에서 2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 진행하면서 2분의 2부를 보다가 인터뷰에 집중을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이 딱 앉아있는 자리가 뒤에 침대가 보이면 하다못해 줌 같은 경우는 가상 배경이라도 설정이 되는데 그런 거라도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침대 그대로 있고 의자 그대로 있고 책상 그대로 있고 뭐 책장 그대로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방해 안 되도록 정리하시고 그런 것들이 없는 배경 찾는 노력 최소한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말한 게 굉장히 어렵거나 굉장히 막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포인트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만 해놔도 비대면 면접에서 준비에 있어서 크게 문제 없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준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